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태국 구독자분들이 리액션 비디오 요청을 많이 주셨던 비디오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바로 DJ TWE featuring 1mil 30 bang 1000 30 bang판 이 비디오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저는 DJ TWE 저 이 DJ를 많이 봤어요. 특히 영웅의 공연 때 항상 좀 자주 올라가던 DJ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같은 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특히 저는 DJ TWE가 이제 어쨌든 약간 DJ 칼리드처럼 이제 원미를 어떻게 보면 객원 래퍼로 메인 래퍼로 세워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름을 건 트랙을 이제 만들었죠. 좀 재밌는 거는 이 곡의 제목이에요. 여기 보면 태국말로 구글 번역에서 얘기하는 게 30뱅판이라고 돼 있는데 30이라는 숫자가 한국말에도 있어요. 실제로 30, 30을 얘기할 때 저희도 3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태국어로도 이거를 30이라고 비슷하게 발음하는 걸 보고 어? 발음이 되게 비슷하네? 한국하고 거의 똑같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는 해석을 해보니까 이제 랩스타가 된 원미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볼 수가 있어요. Everyday I'm smoking, 뭐 디자이너 의류들을 사고, 뭐 여전히 우리는 뭐 개쩌는 트랙들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원밀이 지금 랩스타가 된 이후의 어떤 삶?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통장에는 뭐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얼마의 돈을 갖고 있고, 말 그대로 요즘에 힙합다운 힙합 음악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는 가사들을 원밀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원밀이 또 이 곡을 전체를 또 다 맡았기 때문에 또 기대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저도 이 곡을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지금 들어본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저도 한번 제대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DJ TWE와 DJ TWE 그리고 원밀이 함께한 30 bang 1000 30 bang판 리액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여기 어디지? 여기 혹시 룸피니 파크인가요? 룸피니 파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방콕에서 갔었을 때 제 기억에 남았던 곳이 룸피니 파크여가지고 거기 길고양이들이 너무 애교가 많고 사람을 잘 따르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옛날 원밀이 오토튠 걸던 스타일로 랩을 하는 거잖아. 진짜 30뱅판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국에도 3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 진짜 신기하다. 아 약간 요즘 원밀의 랩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옛날 랩 스타일을 듣는 것 같아서 좋다. 아 랩 스타일이 조금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은근히 요즘엔 트랩이 아닌 곡에서도 랩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오토튠이 없는 상태로 랩을 하는 트랙들도 있으니까 오토튠이 없을 때의 랩 스타일도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약간 원밀의 예전 느낌이 나는 멜로디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랩 스타일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트랙들을 한동안 듣지를 않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걸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지. 아마 이거는 바이러스 문제가 터지기 한참 이전에 촬영됐던 것 같아요. 랩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 아, 트랙을 완전히 지배를 하네. 야 이거는 원밀한테 너무 찰떡인 비트다. 이 비디오에서는 원밀이 뭔가 이제는 진짜 타일랜드 힙합 씬의 약간 빅맨? 그런 것처럼 되게 보여져요. 뭐 제스처, 뭐 랩 스킬, 뭐 이런 게
좀 성공을 거둔 래퍼의 어떤 그런 바이브? 약간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오오오 여기 어쿠스틱 기타 리듬하고 원미의 랩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트랙 너무 좋다. 저는 이 곡이 옛날에 넬리가 약간 컨트리 바이브의 랩 하던 그때 느낌이 좀 생각나서 좋았던 것 같고, 원밀이 워낙 멜로디를 기반으로 한 랩을 워낙 잘하는 래퍼다 보니까 이 비트에 갖다 놓으니까 완전히 뭐 최고의 조합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더군다나 좋은 거는 약간 올드 랩 스타일? 그걸 들어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게다가 저는 또 한 가지 더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원밀이 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규 앨범이 나오죠. 페인킬러라고. 저는 예전에 원밀과 인스타그램으로 대화를 하면서 원밀이 저한테 정규 앨범에 수록될 곡들을 살짝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떤지 들어보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고, 저는 그거를 들어봤는데 역시 원밀이 진짜 개쩌는 트랙을 만들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원밀의 정규 앨범 페인킬러라고 하죠. 아, 저는 진짜 기대 중입니다. 나오면 아마 저는 최대한 빨리 시간을 내서 리액션 미디어를 만들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태국 힙합씬에서 제가 가장 기다렸던 래퍼의 앨범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굿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